조승래 국회의원이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실증 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실증 특례를 임시 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증 사업의 안전성을 조기 검증해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ICT 분야 혁신 제품과 서비스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